약 20분 뒤에 오늘의 포인트에 도착. 광해도 꽃이 있어요? 광해 벚꽃이 있지. 벚꽃이 무려 맛있다는 그 굴이 강 속에 있잖아요. 에? 남해와 합류하는 섬진강 하구 일대에서만 난다는 벚굴. 강에서 나는 굴이라 강굴이라고도 한대요. 어머머, 갑자기 옷은 왜 벗으셔? 잠시 오기 힘들어. 그럼 저도 빨리 옷 주세요. 저도 수영 오래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자신 있거든요? 허가받은 사람들만 하는데. 아, 그래요? 아, 네. 아쉽지만은 네. 나 혼자 해야 돼. 또 기다려봐. 두시 PD 오늘 땡처 봤구만. 안 해요? 양식 재배가 불가능한 벚굴은 전문 잠수부가 강 아래 7, 8m 정도까지 내려가야 볼 수 있는 귀한 몸. 2월에서 4월까지만 직접 일일이 손으로 따는 고된 작업 끝에 맛볼 수 있대요. 채취한 벚굴은 도르래를 이용해 배로 올린다죠. 엄청 많이 잡으셨네. 벚굴은 크게 한번 맛에 한번 놀란다는 뒤 바닷물만 봤던 도시 PD, 벚굴 크기에 놀랐지? 이 정도면 키조개 아니에요? 키조개? 사이즈가 엄청 큰데? 벚굴은 보통 성인 손바닥만 하다고. 얼굴 가려져요? 가려져요. 이렇게 큰 굴이 있다는 건 처음 보고 빨리 먹어보고 싶긴 한데. 1차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는 정종규 잠수부. 이 날씨에 들어오면 안 추워요? 가장 추울 때야. 왜 가장 춥냐면 강물이 저 지리산 얼음물 있잖아요. 네. 그 얼음이 녹아갖고 내려오잖아요. 아~ 얼음물 녹아서 내려오니까 수온을 많이 떨쳐놔. 어휴, 벚굴 속살은 얼마나 큰지 어디 한번 보자. 와, 진짜 크다. 어때요? 우와, 아주 그냥 살이 꽉 찼네. 꽉 찼어. 벚굴은 일반 양식굴에 비해 보통 10배 정도 크다는데, 아유 진짜 크다. 저 한 번에 먹는다고요? 갓 잡아올린 벚굴을 맛보는데 하도 커서 입에 들어가는 데만 5초나 걸리네. 아유, 무슨 맛인지 말 좀 해봐. 바로 건져 올린 거는 처음 먹어봐서 사실 되게 좀 비릴 줄 알았는데, 짜다가 씹으면 약간 단맛. 단맛이 나다가 확 고소해지. 거의 되게 맛있네.